마지노선이란 말 자주 쓰죠. 마지노선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마지노선의 유래를 아십니까? 프랑스의 마지노 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마지노라는 곳에 독일군의 공습에 대비해서 굉장한 이제 벌판에 굉장하게 이게 방어선을 쳐놨죠. 독일군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마지노선이다 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무슨 선을 쓰는 게 더 좋죠? 형이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노르망디. 노르망디 선. 노르망디. 다들 반성하고 있으세요? 반성의 유래를 아십니까? 제 2차 승리 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딱 웃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야, 씨, 나도 유래 좀 안에 알아놔야 되겠다. 야, 약간 그거 같지 않냐? 약간 서프라이즈 같지 않냐? 진실! 거짓! 거짓! 서프라이즈! 진실! 거짓! 거짓! 네, 마지노선의 유래는 그 디벨롭되는 개그들 느낌인가그 다음부터 이제 유래를 아십니까? 아니 나는 형 스무 번 들었는데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밖에 몰라요. 프랑스인은 마지노라는 지역에 마지막 축선을 만들어놓고 방어를 하기 시작해. 근데 그 방어선을 안 지나치고 피해가고 노르망디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프랑스 완전히 함락이 되는 말이죠. 프랑스에 나름의 배수의 진이었네요. 약간 배수진 약간 이런 거 나왔죠. 근데 거기 완전 우주 방어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걸 피해갔네. 우주 방어 한 줄 알고.